박복하네. 되는 일이 없어 이렇게. 그치? 맞아 안 맞아? 되는 일 있어? 남자친구는 응? 네. 본인이 우리 같은 사주팔자야. 어? 지금 본인 잘 돼? 이동수 있다. 이동수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아니요, 어디 이동하려는 생각은 아직은 없어. 아직 없어? 네. 이동수 있어. 일이 참 꼬이고 안 돼. 결국 본인의 인간을 믿지 말아야 돼. 사람을 너무 잘 믿어.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뒤통수 당하는 일이 많아. 너태까지 사람 믿어서 잘 된 거 있어? 아니요. 없지? 네. 그거 봐.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머리에. 어, 그치? 지금 네. 당황했어. 당황했어요, 그래. 어? 지금 아무 생각이 없지? 오기 전에는 뭐를 물어볼까? 지금 하려고 막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딱 오니까 물어볼 게 없어. 당황했어, 지금. 그지? 네. 응? 딱 오니까, 그지? 네. 천천히 생각해. 천천히 생각하고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내가, 근데 물어보기 전에 내가 얘기 다 할겠다. 응? 응? 본인은 올해 자꾸 구설수가 타고, 응? 본인이 승질이 어쩔 때는 급해. 어쩔 때는 차분하면서도, 차분한 것 같으면서도 급할 때는 또 급하고, 안 급할 때는 또 급해. 본인이. 네. 그치? 네. 근데 자꾸 내가 뭐를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맥혀. 어? 왜? 왜 그러냐? 어? 얘기해줘? 네. 본인이 어리, 작년인가? 어리, 누가 환갑집 갔던 일이 없어? 작년에요? 응. 어, 네, 갔다 왔어요. 갔다 왔지? 예. 거기 갔다 와서 누가 죽었어? 작은아버지. 응. 거기 갔다 와서 그때부터 본인이 슬슬 좀 안 좋아. 그 맞아 안 맞아?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더 일도 그렇고 좀 줄은 느낌은 있어요. 그치? 네. 일도 없고 답답해. 왠지 답답하고 이 머릿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하고 나가고 있어. 본인이. 그치? 네. 엉뚱하게 나가고 있어. 이상하게. 일이 이거 내가 이게 아닌데 이상하게 엉뚱하게 흘러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딱 조상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본인은 조상이 좀 막혀 있어. 어? 꿈자리도 좀 조금 뒤숭숭해. 꿈이요? 응. 본인 뭐해? 저는 도자기 만들고 있어요. 응, 개인 사업하는 것 같다? 네. 그치? 네. 본인은 넌 밑에 못 있어? 네. 응. 도자기? 어디서? 공주에서요. 공주에서? 공주에서 여기까지 왔어? 네. 우와, 영광인데? 네? 공주에서 여기까지 왔어? 나를 보려고? 어? 공주에서 여기까지. 근데 도자기를 구고 있는데 왜 도자기가 잘 안 나가? 팔리는 거는 예전부터 조금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주로 교육하고 있어요. 근데 네. 교육하는 게 좀 사람들이 많아? 일이 풀린 거는 재작년부터 이제 풀리기 시작해서 예. 네. 지금은 이제 좀 자리 잡혔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하고 있어요. 근데 수입이 좀 줄었지? 작년에 비하면 예, 네, 조금 줄었죠. 응? 네. 내가 얘기했잖아. 운이 막혔다고 본인. 본인 운이 막혔어. 어? 본인 상문도 울었고, 어? 상문이란 거 뭔지 알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몰라? 네. 여기 처음 보는 거야? 점 처음 보는 거야? 아니요, 처음은 아닌데, 잘 모르겠어요. 딴 데서 못 봐, 딴 데서 얘기 안 해? 네. 딴 데서 이렇게 상문 들었다는 소리 안 해? 조상이 막혔다는 소리 안 해? 네, 그런 말. 그럼 뭐 얘기해줘? 그냥 뭐 몸이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몸이 조심해라? 네, 뭐 손 조심해라 뭐 다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했던 거 같아요. 이미 뭐 본인은 뭐 다치고 다 다치고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미 자기는 본인은 이미 다칠 거다 다치고 물론 다칠 것도 있지만 이미 본인은 올해는 그래도 나름대로 몸은 날쌘 돌인데. 예, 뭐. 본인은 뭐랄까 자기 일을 하는 거에 날쌘 돌이야. 어, 그치? 네. 어, 몰라. 잽싸게 식. 어, 날쌘 돌이라고 그래. 잽싸단 뜻이야. 네. 근데 몸조심할 거는 글쎄 굳이? 근데 내가 봤을 때 그거 때문에 온 거는 아니야. 본인이 일을 하는 일에 지금 본인이 하는 일에 왠지 답답하고 가게 거기에 이제 가게라라나 가게야 무슨 공방에 왠지 답답해 내가 있기가 그죠? 네. 답답하고 왠지 운기가 답답하고 왠지 막 이렇게 일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게 이쪽인데 이쪽은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 지금 그죠? 그래서 일이 안 풀린다랄까? 좀 하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그거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게으르기도 게으르고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몸이 무거워. 네. 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어. 네. 본인이 참 부지런해. 본인은 참 부지런해. 정리도 딱딱하고 참 부지런해. 깔끔해. 근데 다 귀찮아. 여기가 있고 저기가 있고 어? 지금은 그래. 그치? 네. 그게 왜 그러냐? 내가 얘기하잖아. 성문이 탔다고. 주상이 막혔다고. 어? 그리고 잠을 자도 잠잠과 짜 안 해. 몸이 무겁단 말이야. 그게 조상이 타서, 창문이 타서 그렇다, 그거야. 어? 그리고 본인이 용띠잖아. 네. 용띠기 때문에 본인은 삼재거든. 네. 삼재는 건 알죠? 예. 얘기 들어서 알죠? 예. 본인은 이 손에 돈이 안 떨어져. 돈이 말릴 수가 없어. 6월생이잖아. 예. 6월 9월생, 6월 9일이면 6월생이면 내 손에 손이 안 말라요. 돈이 안 떨어져. 어? 근데 지금 점점 가면서 돈이 마르고 있어. 그죠? 본인 주머니에 그래도 돈이 안 떨어질 텐데. 떨어져요? 아니요. 그냥 뭐 이제 쓸 일이 생겨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집안에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돈 좀 쓰자 하면 쓰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그 정도는 또 채워지는 것 같아요. 네. 그 돈이 안 떨어진다니까? 근데 본인이 최근에 꿈꾼 거 좀 얘기해 줘봐요. 본인이 내가 봤을 때 최근에 꿈꾼 게 있을 텐데? 아, 아니요, 아니요. 꿈꾼 게 없어요? 네. 꿈 전혀 안 꿔요? 요즘에 진짜 꿈 안 꿔요. 본인이 기억을 못 하는 거야. 네,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뭐가 좀 몸이 굉장히 지금 잠을 자도 툭을 못 자거든? 개운하지가 않거든? 네, 좀. 그죠? 더 자고 싶은데. 어, 더 자고 싶은데 개운하지가 않아. 뭐에 시달리는 것 같기도 한데 일어나면 기억을 못 해. 근데 지금 뭐랄까 이동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이동도 근데 금전이 지금 막혀서 지금 본인은 답답해서 온 거거든요 사실은 응? 답답해서 온 거 아니야? 그쵸 뭔가 더 잘 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본인은 가게에 상문 꼈다니까 작년부터 본인이 막히기 시작했잖아. 작년부터 슬슬 지금 작은아버지? 네.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본인이 심하게 그 상문이 껴서 심하게 상문이 껴서 지금 차츰차츰 지금 본인이 몸이 첫째로는 저기를 해. 근데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본인이 집안에 저기 상문이 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내가 그니까 한 가지는 일러 드릴 거야. 그거는 가서 하시면 본인이
몸 무거운 거는 아마 그거는 풀릴 거예요. 그게 네. 운 자체도 무거운 거니 좀 풀리긴 풀릴 거예요. 풀리는데,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가게에서 답답한 게 그게 좀 시간이 좀 조금 흘러야지 그게 풀릴 거예요. 네. 어? 본인이 지금 꿈은 커. 욕심도 많고. 네. 본인이 욕심이 무지하게 많아. 네. 딴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밥그릇이 이만큼이면 본인은 이만큼이야. 욕심이 굉장히 많아. 욕심도 많고, 사람 욕심도 많고, 돈 욕심도 많고, 진짜 누구 말대로, 딴 사람은 1,000만 원 벌 때 본인은 진짜 100억을 벌어야 돼. 그렇게 밥그릇이 욕심이 많아. 네. 그죠?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같은 친구들이어도 뭐 같은 데 나갔을 때 좀 더 내가 쟤보다는 좀 더 잘 되고 싶다. 그런 건 있죠. 근데 본인은 여자 욕심은 여복은 없어. 그건 알지?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복은 없어. 만나는 여자마다 그렇지? 알지? 네, 뭐 그쵸. 본인이 겪어가서 알지? 근데 본인은 굉장히 외로움 많이 타는 사람이야. 네. 외로움 적적 그거 외로움을 근데 본인은 일에 몰두를 해야 돼. 술 좋아하지 마시고. 술은 원래 잘 못 먹어요. 술 좋아하지 마시고 담배 좋아하지 말고. 본인은 여기 폐가 폐 쪽 간 쪽이 안 좋아. 폐 쪽으로. 담배 줄여야 돼. 네. 지금 내가 봤을 때 담배를 상당히 많이 피시는 것 같아. 네, 담배는 피는 그죠? 폐 쪽으로 네.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담배를 좀 자제를 하셔야 돼. 네. 건강상 폐 쪽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 숨쉬 내가 지금 숨쉬기도 힘들거든 지금. 폐 쪽으로 좀 답답해. 숨쉬기가. 그 폐 좋은 걸 좀 드셔 약 좀. 네. 폐 쪽으로 좀 안 좋아. 근데 그리고 본인이 아마 여복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거 지금도 늦었어, 사실은. 네. 그죠? 지금 늦었는데, 어차피 결혼을 해도 일본 종소 못 해, 본인. 네. 일본 종소 못 한다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일본 종소 못 한다는 뜻이면, 지금 결혼 안 했다며. 예, 네,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다며. 네. 한번 실패한다는 뜻이에요. 아. 어? 본인이, 지금 늦었는데도 그래도 한번 실패를 해. 그래도 두 번째를 만나야 본인이 진실로 좋아하고 사랑스럽고 하는 사람 만나지. 첫 번째 만나는 여자는 돈 보고 돈을 보고 오는 여자고, 두 번째 만나는 여자는 본인을 진짜 좋아하는 여자고. 그래. 그거는 각오하셔.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은 조상이 좀 막힌 것 같아. 조상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남자라. 좀 조상에서 좀 막힌 것 같아. 그리고 본인은 재주가 본인 손에 달려있어. 네. 본인은 재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건 아시죠? 네. 근데 올해는 어쩔 수 없어요. 조상에서 좀 막혀있어서.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 네. 내년은 아마 4월 달부터 괜찮을 거예요. 그래도 돈은 안 떨어져, 본인은. 근데 본인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그리고 네. 본인은 사람만 잘 조심하시면 괜찮아. 내년에 4월 달, 5월 달부터 괜찮아. 근데 올해는 어차피 본인이 좀 잠시 쉬어가라는 적이야. 조상에서 본인은 그리고 본인의 집안에는 이씨 집안에는 조상에서 많이 도와주는 사람들이야. 조상들이 많이 언덕을 많이 닦았어. 그래도 할아버지들이 본인이 많이 도와줘. 그래도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당장 본인이 상문이 꼈으니까 답답하니까 그래. 본인이. 근데 앞으로는 잘 풀려. 삼자인데도 그렇게 본인은 금전 갖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야. 근데 일적으로 본인이 줄어드니까 괜히 미리 겁이 난 거야, 지금 본인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회사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입이 일정하잖아요. 그치, 일정하니까. 근데 저는 뭐 작년에 잘 될 때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올해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내년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그래도
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이제 들어오는 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일은 똑같이 10개가 들어오면 10개가 똑같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100명이 했다면 뭐 올해는 80명 한다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조금 줄은 건데, 이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앞으로는 더 잘 될까? 약간 이런 거. 조금 멈출 수는 있어요. 조금 뒷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초에, 네. 이제 겨울에 이제 좀 조금 뒷좀할 거예요. 아마 올 겨울에. 그러다가 네. 내년 봄에. 봄에 한 4월 달 그때 이제 또 이제 몰아붙일 거예요. 몰아붙이다가 또 뒷좀했다가 그렇게 나가. 네. 근데 그거는 각오하셔야 돼. 네. 그리고 오빠 운이 좀 괜찮았다가 주저앉았다, 괜찮았다가 주저앉았다, 이렇게 가. 아, 기복이. 기복이 있어. 내 후년까지. 근데 이제 후년 지나서 나면 이제 쭉 가지. 기반은 잡, 근데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아. 굶어 죽지는 않아, 그래도. 네. 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어차피 뭐 지금 경기들이 다 그렇잖아. 네. 경기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 오빠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어. 뭘. 오빠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응? 네.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 오빠보다 더 욕심 많아. 내가 가서 성문이나 풀어. 네. 알았지? 네. 가서 집에 가서 네. 가다가 향 있죠? 네네. 향 마트에 가면 향 2,000원짜리 있어. 네. 그걸 물에다가 이렇게 똑똑똑 문질러서 물을 팍팍 끓여. 끓여요? 응, 불 팍팍 끓여갖고, 그냥, 저기, 상가, 거기, 가게, 상가에도, 훌, 그냥, 김 펄펄 나게, 그냥 팍팍 끓여. 네. 끓여갖고, 그, 둘러서, 그냥, 촥, 갖다 내부셔. 갖다 바깥에다가. 내부고, 아니면, 가운데다가, 그냥, 팍팍, 그냥, 저기, 뭐, 놔두셔. 김나게. 김나고, 해고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갖다가, 내부고, 그 맑은 물 있지? 맑은 물로 한번 쑥쑥 둘러서 또 갖다 내불어. 그럼 좀 개운할 거야. 몸도 개운하고. 그리고 좀 그래도 좀 찝찝하다 그러면 그 향을 저기 뭐 끓인 거 두 네. 개를 사서 한 두 개를 사갖고 가 아예 그냥 두 네. 개를 사갖고 가서 하나는 그렇게 하나 퍽퍽 끓이고 네. 내불고 반통을 끓여갖고 이제 그거를 끓여갖고 이제 본인 저녁 때 샤워 싹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물에 팔팔 끓이면 뜨겁잖아요. 찬물 타갖고 이렇게 샤워를 하셔. 샤워를 하고 결국 그걸 막 머리부터 끌까지 이렇게 샤워를 하고 맑은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셔. 그럼 그게 찬물 싹 붓기잖아. 그럼 몸이 좀 가벼울 거야. 본인이 몸이 자꾸 이제 잠을 더 자고 싶고 막 이렇게 깔아지고 그런 거 그 상문이 타서 그래. 가게 운 자체도 상문이 타서 지금 진상문이 지금 가게 내가 봤을 때 눈이 뽀얀 거 보고 머리 아프고 본 거 보니까 본인이 가게 진상문 탔어. 그래서 아까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가게 이렇게 둘러내고 이렇게 하면 아마 손님도 더 들어올 거야. 손님이 더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더 들어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네. 근데 오빠 욕심이 많은 거야. 고정적으로 손님 지금 고정이 안정이 돼 있는데 뭔 걱정이야. 근데 그거 상문만 좀 풀어. 네. 풀면 손님이 더 들어올 거야. 네. 좀 찝찝하다 할 때는 그걸 좀 방법을 해, 영족. 아. 그러면 좀 몸이 가벼울 거야. 네. 본인이 용띠이기 때문에 그걸 좀 타, 많이, 상문이. 그게 있어. 오늘 좋은 거 배워가지? 네. 그걸 타면 돼. 구독 많이 눌러줘. 네. 알았지? 댓글도 네. 많이 써주고. 네. 좋은 거 배워가니까. 네. 알았지? 네. 궁금한 거 또? 또 있어요? 이제 제가 원래는 이런 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돈을 버는 거는 교육을 하면서 벌거든요. 이제는 조금 이제 만들어서 파는 걸 하고 싶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면은 올해 이제 올해 초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저의 마음가짐은 그래도 한 가을쯤 되면은 이제 슬슬 시작은 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시작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나왔는데 걱정이 많아요. 이걸 나는 지금 좋은데 이걸 사가는 사람들은 과연 좋아할까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트도 일단 개설은 해놨는데 아직 뭘 올리거나 하진 않았는데 이게 걱정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잘 될까? 왜? 내가 과연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만큼 어느 정도는 될까? 약간 이런 걱정도 좀 많이 되고 잘 되는데 왜?
잘 될까요? 잘 돼. 걱정 안 해도 돼. 올려 그냥.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지금 상문이 타서 좀 본인이 몸이 막 이렇게 저가고 치우치고 막 그런 게 좀 있는 건데 본인이 이렇게 구부러질 때가 있어. 이렇게 머물거리는 거야 지금. 근데 그거를 팍 차고 나가셔야 돼. 어? 내년 되면 더 온기가 좀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팍 이제 차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망설이게 돼. 내가 얘기를 하자. 이쪽으로 곧장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내가 간다고. 그러니까 엉뚱하게 일을 벌리지 말고 그냥 곧장 직진하셔. 본인이 직진해야 되는데 자꾸 옆으로 새나가. 그게 한 가지 단점이야. 그냥 직진하셔 그냥. 네. 직진하면 본인이 직진하면 성공을 할 텐데. 응? 네. 직진해도 돼. 그 직진을 하시라고. 네. 잘 돼. 네. 어? 걱정하지 마. 작전 직진해. 본인이 내가 그랬잖아. 이 손재주 갖고 본인은 먹고 살아야 되고 머리 갖고 뭐 먹고 산다고.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왜? 뭘 망설여? 어? 요즘에 사람만 조심하셔. 사람이요? 아, 네. 사람만 조심하시고 어때 절대 투자하지 마시고. 아, 네. 좀 그런 거는 잘 못해서. 투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셔. 네. 본인은 투자를 하면 백발백 좀 다 깨져. 네. 그래서 아예 엄두를 안 내고 있어요. 투자하면 안 돼. 지금 솔직히 제일 걱정은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게 좀 제일 걱정인데. 아버지가 연세 어떻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올해 65이요. 65이요? 네. 65이면 75이요? 아니요, 65. 80, 65세? 네. 개띠네요? 네. 58년 개띠? 네. 아이고. 생일은요? 아버지 생신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들 맞아? 아 그게 아버지 주민등록상으로만 알고 있고. 엄마는? 어머님은 재혼하셔가지고 어리세요. 어머님이 돼지띠시거든요. 엄마는 돌아가셨어? 그 낳아주신 생모 잘 모르겠어요. 아예 몰라요. 아직까지는 아버지가 상태가 좀 안 좋기는 안 좋다. 네, 올해 갑자기. 그죠? 네. 근데 아직은 그래도 갑자기 죽지는 않아. 또 갑자기 죽지는 않아. 아직까지는 상복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죽지는 않는다. 그래도 몇 년은 더 살아있다 그래도. 본인 걱정이나 해, 뭘. 네. 본인 걱정이나 해야지. 뭘 아버지 걱정하고 있어. 아버지 그래도 죽지는 않아.